안녕하세요. 인터그레텍 한정입니다. 요번 섹션은 솔리드웍스 필립시비 하고요. 솔리드웍스 커넥터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솔리드웍스 PCB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옛날에 혹시 알튬 디자이너라는 섹션을, 프로그램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좀 익숙한 내용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솔리드웍스 PCB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PCB는 대략적으로 PCB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되는지, 스케매틱, 그 다음에 스플리스 링크, 그 다음에 PCB 디자인, 커버, 그 다음에 서비스하고 솔리드웍스 PCB와 솔리드웍스 콜라보레이션을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그겁니다. 솔리드웍스 PCB란 이라고 되어 있는데, ECAD와 MCAD 간의 실시간 대화형 PCB 설계 환경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어떻게 설계를 하시냐면, ECAD에서 작업을 하시거나 MCAD에서 작업을 하실 때 MCAD에서 설계를 하신 다음에 DXF나 DWG 아니면 스텝 파일로 ECAD로 메일로 넘겨주시고, 그 메일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ECAD에서 그 기준으로 설계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솔리드웍스 PCB는 솔리드웍스라는 MCAD에서 외곽을 작업을 하시고 나서 이 데이터를 그대로 푸시만 눌러서 솔리드웍스 PCB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곽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솔리드웍스 PCB에서 작업을 하신 다음에 이 작업이 완료되면 스텝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DXF로 떨구지 않으시고 바로 푸시를 눌러서 솔리드웍스로 작업이 완료된 사항을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솔리드웍스 PCB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ECAD와 MCAD의 벽을 허물고 실시간 연동을 해서 보다 빠르게 정확한 제품을 생산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솔리드웍스 PCB의 인터페이스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메뉴라는 기능이 거의 빠져 있죠. 즉, 무슨 얘기냐면 메뉴의 기능들이 다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즉, 리본의 형태로 다 묶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시는 어떤 ECAD 툴보다 빠르게 메뉴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본 스타일의 메뉴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탭 디자인 편집 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문서를 작업하면 도킹 가능한 패널들을, 시스템 패널들을 가지고 있고요. 명령을 바로 가기로 해서 리본 모양에서 바로 쓰실 수 있고요. 앱 기반의 도움말이라든지 사용자 기본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알툼 디자이너를 쓰셨던 분들은 좀 더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툼 디자이너 처음에 하실 때 거부감이 딱 하나 있었죠. 뭐예요? 메뉴가 다 숨어 있습니다. 어제 뭐가 있는지 찾으려면 하루 3박 4일 걸려요. 그거를 간단한 리본 모양으로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솔리드웍스 PCB는 프로젝터 밑에 모든 시스템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되고 PCB하고 회로 도구를 동시에 편집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스토리지 매니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내가 설계를 몇십몇 번에 스타트를 했고 프로젝트를 언제 생성을 했고 PCB를 언제 생성하고 언제 리비전하고 언제 저장했는지, 그 저장에 대한 데이터 기준으로 시간대별로, 즉 세이브 기준으로 해서 버전 및 버전별 이력을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회로도를 그리는 시간대별로, 세이브 하시는 시간대별로 얘가 버전이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전에 걸 돌아가고 싶을 때, 즉 설계를 해놨는데 이전의 데이터로 돌아가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력관리에서 리비전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내가 설계했던 이력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해요?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시 몇 분에 내가 설계했던 데이터를 다시 끌어다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몇 시에 어떻게 작업을 했고 아웃풋 잡 파일을 몇 시에 뽑았는데 몇 번 뽑았고 그 뽑을 때마다 변경된 게 어떻게 됐고 이런 이력들을 스토리지로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력 관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스토리지 매니저는 프로젝트에 작성되는 모든 파트들의 관리를 하고요. 세이브를 통해서 버전별로 설계 이력 관리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tart New PCB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SolidWorks를 시작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창이 하나 딱 뜨게 됩니다. 이 창에 데이터를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리뷰 기능하고 오픈 도큐멘트 기능, 그 다음에 기존에 설계하셨던 프로젝트 이력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 창은 기존에 어디에서 보셨죠? 그죠? 비슷하죠? 근데 많이 빠졌죠? 많은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왜? 불필요한 PCB 설계 환경의 데이터를 빼버린 겁니다. 그리고 최적의 PCB 환경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블랙 PCB, 즉 블랙 PCB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합니다. 얘가. 그래서 PCB 모양의 형태를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PCB 형태를 체킹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체킹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블랭크 PCB 프로젝트는 기본 프로젝트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블랭크. 공란으로 되어 있고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원하시는 PCB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임에 원하시는 프로젝트 네임을 작성을 하시게끔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리콜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얘들은 어디에요? 내가 요 프로젝트를 생성한 위치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케이션은 프로젝트가 저장된 위치를 말하며 위치의 경우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얘는 서버라는 걸 쓰게끔 되어 있어요. 즉 MCAD와 ECAD를 동시에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는 내가 원하는 서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스케매틱 디자인. 스케매틱 깔끔하죠, 그죠? 자, 깔끔하게 되었습니다. 스케매틱 디자인은 프로젝트 하단에, 즉 무슨 얘기냐면요, 프로젝트를 반드시 생성을 하셔야 스케매틱을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냥 스케매틱만 띄워서 쓰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PCB하고 실시간 연동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시고 그 프로젝터 밑에 회로도를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회로도 스케미팅의 시트를 보시면 회로도 작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시트이며 템플릿을 통해서 사이즈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이즈는 무슨 사이즈예요? 시트 사이즈입니다. 즉 A4 사이즈, A3 사이즈, A1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변경이 가능한 거죠. 여기 보시다시피 프로젝트 밑에 이렇게 시트 1이라고 해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 메뉴들도 어디 나와 있어요? 위에 친절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메뉴만 가지고 이 회로도를 다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케매틱 라이브러리 서치. 즉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해요? 가져오셔야 되겠죠. 즉 그 MCAD를 쓰셨던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잘 이해를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ECAD 기준입니다. ECAD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스키매틱 라이브러리 서치는 이미 작성되어진 라이브러리 중에 원하는 컴포넌트, 즉 부품을 찾아서 스키매틱 시스의 시트에 플레이하는 기능을 얘기를 합니다. 즉, 서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자, 요거를 풀어줬으면 가능한 라이브러리가 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경로의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즉, 가능한 라이브러리가 뭐냐면, 내가 라이브러리 패널에 라이브러리 링크를 걸어놓은 라이브러리들. 그죠? 어? 기존에 사용하던 라이브러리들. 그걸 가능한 라이브러리라고 하고요. 다른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폴더나 라이브러리 데이터를 내가 카피를 떠서 어느 위치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 경로를 지정해서 그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걸 경로의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시스템 파라메터에서 이미 지정된 라이브러리를 얘기를 하고요. 경로의 라이브러리라고 하고 임의적으로 작성된 라이브러리 위치를 설정을 해서 서치를 하시는 기능을 얘기를 합니다. 자, 스케매틱 시트의 오른쪽에 보시면 친절하게 라이브러리 창이 자동적으로 뜹니다. 자, 얘를 안 띄워지면 뷰 메뉴를 딱 클릭하시면 라이브러리라고 친절하게 뭐요? 이런 메뉴로 띄워져 있습니다. 그것만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서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요. 자, 서치 기준이 뭐냐? 컴포넌트냐? 아니면 파츠냐? 이런 것들로 기준으로 하고 경로의 라이브러리는 아니, 가능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 그냥 서치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하시는 거 클릭하셔서 플레이스 하시면 됩니다. 단 기존에 못 보셨던 거 뭐? 3D 데이터 정보를 하단에 표기를 해줍니다. 2D도 마찬가지고 이 부품의 외형이 어떠한 형태로 생겼는가를 표기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품 리스트에서 원하는 걸 클릭을 하시면 스케매틱 시트 심볼과 풋프린트, 즉 PCB 쪽의 3D 심볼을 동시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원하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가능한 라이브러리에서 서치를 했어요.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저 친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경로를 그 경로를 입력을 하셔서 경로의 라이브러리에서 땡겨 오시면 돼요. 경로 지정을 하셔서. 그래서 원하는 경로에다가 경로를 지정을 하시고 파츠를 입력을 하시면 서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조건으로 라이브러리를 내 시트에다가 임포트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임포트를 하면 이 경로가 살아있느냐?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회로도에서 PCB로 넘어갈 때 풋프린트가 어디 있는 걸로 넘어가요? 여기 있는 걸로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라이브러리를 동시에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부품을 갖다가 배치를 하셨어요. 배치를 쭉 하시고 나서 부품의 하나를 딱 더블 클릭을 했더니 요런 게 나옵니다. 즉 뭐예요? Preference for Sheet Component Select Object. 자, 이게 뭐냐면 자, Preference 디자이네이터 뭡니까? 레퍼런스 넘버예요. R1, R2, C1, C2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Comment 부품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Description 부품에 관련된 정보를 얘기를 하고요. 디스크립션은 원하시면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반드시 넣어주셔야 될 거 두 가지. 디자이네이터, 컴포넌트, 커멘트 요 두 가지는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니크 아이디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 부품의 고유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부품마다
요 유니크 아이디라는 게 부여가 되는데, 요 시트에 유니크 아이디가 다 다르게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CB로 업데이트를 하실 때, PCB로 업데이트를 하실 때, 레퍼런스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얘는 유니크 아이디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해가시죠? 나중에 회로도 수정을 하실 때, 회로도 수정을 할 때 메인 CPU를 딜리트 하셨다가 다시 똑같은 걸 불러오셔서 업데이트를 하시면 PCB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른 걸로 인식을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크 아이디가 반드시 동일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죠. 레퍼런스는 상관이, 아니 디자인 에디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셋. 여기는 내 오리진 기준으로 이 파트의 위치. 그 다음에 파라메타. 요거는요, 원하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원하는 대로. 우리 회사에서 원하는 거. 파트 넘버, 밸류, 부프린트 넘버, 코딩 넘버,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 안에 원하시는 데이터를 넣으시면 되고요. 모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델스 안에는 뭐요? 부프린트 데이터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프린트 데이터로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밑에 제가 친절하게 적어드렸습니다. 자, 스케매틱 메뉴를 보면 간단하죠, 그죠? 간단합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만 몇 가지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와이어는 배선이죠, 그죠? 네트라베 포트가 있습니다. 자, 네트라베라고 포트의 차이점. 자, 네트라벨은 원페이지에서만 연결이 가능합니다. 페이지 투 페이지는 뭘로요? 포트로 연결하셔야 돼요. 이해가셨습니까? 즉, 네트라벨은 시트 원페이지에서만 가능하고요. 시트 투 시트를 연결을 하실 때는 반드시 포트라는 놈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디폴트 기준입니다. 디폴트 기준. 자, 그 다음에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 우리 그냥 그 밖에 가는 버스 있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왜? 손님을 많이 태우고 가기 때문에. 즉 와이어 네트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와이어 네트를 한 번에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버스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 엔트리는 버스 타는 문이죠. 버스를 타기 위해서 문을 달아주어야지만이 버스를 타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파워포트 여기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원하시는 스타일로 찾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옆에 자, 요놈 뭐냐면요, 노디아시가 있고 그 다음에 노디아시 엔트리가 있고 디퍼런셜 페어라인 블랭크 그 다음에 넷클래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 설명 못하고요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노디아시는 뭐냐면 부품에서 회로도 부품을 놓고 회로를 그리셨어요. 근데 안 쓰는 핀들 있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와이어를 이렇게 날렸습니다. 와이어로 연결을 쭉 했어요. 근데 이 8개 핀 중에 요 핀을 안 써요. 그럴 경우에 클릭하셔서 갖다 박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든지 간에 DRC 체크해서 어떻게 돼요? 제외가 됩니다. 자, 그게 노 DRC고요. 블랭킷, 디퍼렌셜 페어. 자, 블랭킷은 디퍼렌셜 페어 라인을 언제 쓰죠? 디퍼렌셜 페어라는 거는 두 개의 네트가 동일한 길이로, 그죠? 동일한 두께로, 동일한 간격으로 이동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아, 그때 사용을 하는데, 디퍼렌셜 페어가 많을 경우, 한 50개, 100개 정도 돼요. 그러면 이 포트를, 디퍼렌셜 페어 포트를 100개를 박으실 수가 없죠. 회로도에. 그럴 경우에 한쪽에 블랭킷으로 와꾸를 치세요. 이렇게. 그러신 다음에 네트라벨을
카피해서 이 블랭킷 안에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즉 네트 이름이죠. 어떻게 돼 있어요? USB 언더바 P M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블랭킷 안에 넣어 놓으시고 디퍼렌셜 페어를 블랭킷 위에다가 하나만 딱 찍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수십 개의 디퍼렌셜 페어가 하나의 묶음으로 묶여서 PCB에서 걔네들끼리 페어로 묶여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그리고 옵셋은 그 저기 뭐지 포트하고 동일하게 아니 넷나벨하고 동일하게 쓰시면 되고요. 자, 시트 심볼 시트 엔트리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그 이미지라든지 그 다음에 링크 노트 그 다음에 텍스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구간에 링크를 거시면 링크라는 건 홈페이지 링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하는 부품에 아니면 원하는 와이어에 링크를 갖다 거시고 홈페이지 링크 이름을 적어 주시면 이 링크는 홈페이지로 바로 오픈이 됩니다. 솔리드웍스 PCB 자체 내에서. 그리고 노트는 원하시는 구간에다 노트로 노트 작성을 해 주시면 돼요. 우리 PDF 노트 작성하듯이 노트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기능들이 솔리드웍스 스케매틱 시트 메뉴에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스케매틱 그리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링크를 거시면 이렇게 다른 인터넷 창으로 띄워지는 게 아니죠. 그죠? 솔리드웍스 PCB 자체 내에서 띄워집니다. 자체 내에서. 그리고 텍스트랑 이렇게 요건 메모장이고요. 노트, 그 다음에 텍스트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갖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스케매틱 컴플렉스 도큐멘트 얘는 뭐냐면요. 회로도 작성이 다 끝났어요. 회로도가 다 끝났습니다. 와이어로 연결 다 했고 버스 지나갔고 이렇게 해서 나는 원하는 대로 회로도를 작성을 끝냈습니다. 그럼 이 회로도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는 한번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컴파일을 돌리시면 이렇게 메시지를 딱 띄워줍니다. 어떻게? No error, not found. 즉, 에러가 없다. 만약에 에러가 나, 워닝,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경우에 메시지 창이 띄워지겠죠. 그 띄워진 데이터를 더블 클릭하시면 에러난 부분의 회로도의 위치로 찾아갑니다.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해서 메시지 창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컴파일 도큐멘트를 하시면 에러가 확인이 되고요. 솔리드웍스 PCB는 알툼하고 동일하게 아까 뭘로 연계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유니크 아이디로 연계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레퍼런스라는 놈에 신경을 잘 안 씁니다. 얘가 100번이 되건 200번이 되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유니크 아이디로만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레퍼런스를 한꺼번에 만드실 수가 있고 위치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디자이네이터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이네이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디자이네이터가 자동 생성이 되죠. 그래서 회로도에 적용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다 하시고 났을 때 이렇게 파란색으로 쭉 뜨면 내가 설계를 잘한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근데 여기에 빨간 걸로 X표가 딱 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옆에 메시지라는 놈에다가 딱 띄워줍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클릭하시면 에러난 부분으로 얘가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뭐가 에러났는지 확인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언제든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좀 시트 엔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놓은 건데요. 버스, 여러 개의 네트들이 있죠. 네트들을 하나의 버스 와이어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캐드를 쓰셨던 분들은 버스 정도는 쓰실 줄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게 블랭킷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빈 공간에 디퍼렌셜 페어처럼 네모나게 블랭킷 박스를 칩니다. 그리고 RS274PN, RS375PN, USB-MP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페어 라인들에 대한 네트 라벨을 갖다가 카피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들은 두 개가 다 디퍼렌셜 페어로 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네스. 자, 여기 있는 게 하네스라는 놈인데요. 혹시 DDR 설계를 해보셨던 분이 계신가요? DDR 설계를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데이터 라인, 어드레스 라인, 그 다음에 DQ, DKMS에서 라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거를 다 네트 라벨이나 포트로 날리시게 되면 굉장히 시간 싸움이에요. 왜냐면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더라도 네트 라벨이나 넷네임은 다 바꿔주셔야 되죠. 그죠? 포트 네임하고 네트 라벨 네임은 다 바꿔주셔야 되죠. 근데 하네스는 걔네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의 포트로 묶어서 연결을 시켜주는 게 하네스입니다. 30개의 어드레스 라인, 40개의 데이터 라인, 이거를 하나의 포트로 묶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데이터 라인이면 데이터, 어드레스 라인이면 어드레스로 줘서 이렇게 하나의 포트로 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로드를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회로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플리스 링크, 요 놈은 뭐냐면요, 보통은 공급자 검색이라고 합니다. 공급자 검색. 공급자 검색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구매해서 보통 그 부품을 구매하실 때 어디서 많이 구매하세요? 디지키, 마우저, 그죠? 이런 데서 구매 많이 하시죠. 그런 곳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정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원하는 부품을 클릭을 하시고요. 스플리스 링크를 거시면 이렇게 데이터 창이 하나 뜹니다. 거기에서 애드 하셔서 서치 하시면 돼요.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시면 됩니다. 인터넷만. 그러면 내가 SN7400을 검색을 하게 되면 7400에 관련된 디지키라든지 마우저, TME, 니워크 요런 데서 가지고 있는 7400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 띄워줍니다. 그리고 여기 뭐예요? US달러나 한화나 그 다음에 그 중국 위엔화로 그 시간대에 개당 아니면 릴당의 단가를 띄워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원하는 걸 클릭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면 밑에 뭐가 연동이 돼요? 데이터 시트가 연동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로 다 되는 겁니다. 요거 하나로. 그렇게 해서 회로드의 모든 부품에 스플리스 링크로 링크 거시면 나중에 BOM 출력하실 때 출력 당시에 실시간 단가를 BOM에서 출력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시면 한 번에 데이터 보시기가 편하시겠죠. 그죠? 이게 스플리스 링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품에 원하는 대로 이렇게 클릭을 해 놓으시고 링크를 거시잖아요. 그러면 애드 하실 필요 없이 그 링크 데이터가 뜹니다. 요거 내가 클릭한 거. 그리고 나서 데이터 시트를 딱 클릭하는 순간 데이터 시트가
아까 영상에서, 처음 영상에서 보셨듯이 데이터 시트가 오픈이 돼요. 그래서 그 데이터 시트를 가지고 풋프린트나 3D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실시간 단가를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부품을 선택하게 되면 부품 관련된 정보가 부품에 자동적으로 파라메터스에 설정이 되면 스플릿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설정된 부품의 파라메터스를 확인하면 우측 버튼을 클릭을 해서 데이터 시트, 그 다음에 BOM에서 단가까지 출력이 가능한 겁니다. 자, PCB 디자인입니다. 회로도를 작성을 끝나시면 이렇게 PCB를 올리시게 되는데 얘는 이렇게 안 올려도 되겠죠. 왜? 솔리드웍스에서 작업한 PCB를 어떻게 해요? 푸시 받으시면 됩니다. 솔리드웍스에서 푸시를 딱 때리는 순간에 이쪽 옆에 솔리드웍스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솔리드웍스 창이 딱 뜨면서 메시지가 딱 뜹니다. 뭐가 왔다고? 기구 데이터가 왔다고. 그러면 OK 누르셔서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받았던 DXF, DWG의 그 파일이 그대로 이렇게 뜹니다. 근데 이거는 수동적이라서 수동으로 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애드 그 프로젝트에서 PCB를 오픈을 하시고요. PCB를 오픈하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회로도에서 업데이트 도큐멘트를 진행을 하시면 PCB가 회로도에 있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해요? 풋프린트들이 PCB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PCB 설계를 위한 풋프린트 및 기타 정보들은 PCB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PCB의 외곽 자료, 즉 아까 말씀드린 외형 자료의 경우 보통 DXF, DWG 아니면 3D 스텝으로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임포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솔리드웍스 PCB는 솔리드웍스에서 직접 임포트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PCB로 업데이트를 하시면 이렇게 2D 데이터로 이쁘게 딱 보여지죠. 그죠? 요 업데이트된 PCB를 PCB 외곽 사이즈 잡으시고요. 오리지 설정하셔서 외곽 잡으시고 부품을 배치를 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얘입니다. 얘. 그리드. 자, 2D의 기준은 뭐예요? 오리지입니다. 오리지. 즉 0x0 셀렉션이 어디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X축으로 플러스 Y축으로 플러스해서 부품을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PCB 사이즈를 얼마로 가져갈 건지 컨트롤 G를 누르셔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디스플레이는 뭐냐면 이렇게 플레이된 사이즈의 그림을 라인으로 그릴 거냐, 도트, 점으로 그릴 거냐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드 쉐입에 Define from Select Object를 설정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해야 할까요? 이거 의문 가지시는 분들 되게 많으셨어요. 얘의 기본이 뭐예요? 솔리드웍스가 3D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드 외형을 잡아주지 않으면 전체 화면이 보드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디파인을 해주셔서 보드의 사이즈 외곽을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DXF, DWG를 받으셨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보드 외곽 맞추시고 부품 배치하십니다. 그리고 디자인 룰을 설정하면서 부품 배치함에 있어서 부품을 잡고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부품의 배치는 디자인에 관련된 룰을 설정해서 PCB에 관한 설정을 완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룰 설정은 기본적으로 클리어런스, 그 다음에 위스, 그 다음에 레이어, 비아, 디퍼런스 페어, 폴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클리어런스는 부품 비하 및 SMD 이격거리, 그 다음에 위스는 배선 두께, 라우팅 레이어, 즉 배선을 할 수 있는 레이어, 라우팅 비하, 내가 비하를 몇 사이즈로 어떻게 뚫을 거냐, 그 다음에 디퍼런셜 페어 라인, 아까 블랭킷에다가 갖다 놓은 네트 라벨들 있죠. 걔네들은 뭘로 먹어요? 요 디퍼런셜 페어 라우팅 요걸 먹습니다. 그 다음에 플랜, 플랜이 있고 폴리곤이 있는데, 플랜은 플랜 레이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플랜이고요. 폴리곤은 뭐예요? 즉 라우팅 레이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폴리곤입니다. 즉 포지티브냐 네가티브냐 그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자, 일렉트리컬의 클리어런스는 이격 간격이고, 위스는 이렇게 세 가지로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우팅 위스에서 일반 배선하고 파워 배선을 구분해서 설정하실 수가 있고, 원하는 배선을 늘려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라우팅 레이어, 비하 사이즈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PCB 메뉴는 PCB 메뉴는 PCB를 작성할 때 메뉴에서 일부 원하는 것들을 쓰시면 되는데, 라우팅은 뭐예요? 인테그리티브 라우팅, 일반 배선, 하나의 배선, 그 다음에 디퍼런셜 페어, 쌍배선, 그 다음에 인테그리티브 멀티 라우팅이라고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커넥티브 와이어의 핀들이 여러 개가 있죠. 1번부터 한 20번까지 있습니다. 20번 핀은 하나씩 와이어링을 하게 되면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핀만 잡습니다. 그리고 멀티 라우팅으로 클릭하자 한꺼번에 빼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면 재밌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패드, 아크, 필, 그 다음에 3D 바디라고 있습니다. 얘가 왜 나왔냐면요, 3D 바디가 두 군데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3D 바디를 사용을 하시면 여기에서만 쓰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라이브러리라든지 다른 프로젝트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라이브러리에서 3D 바디를 얹으셔서 그걸 업데이트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쓰지 마시고. 폴리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포지티브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디멘전, 그 XY축 와이어 길이 얼마나 되는지 재는 거고, 디자인 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드 쉐입, 보드 외곽, 그 다음에 스태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양면 정도 하시는 분들은 이 스택업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그리고 임피던스 매핑 안 하시면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4층 이상의 임피던스 매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PCB 업체에서 반드시 스택업 데이터를 받으셔서 입력하신 후에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정확한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터랙티브 라우팅에서 라우팅하는 방법, 그 다음에 디퍼런셜 페어 라인,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라인이 동일한 두께, 패턴의 두께로 동일한 간격으로 이동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비하는 원하는 사이즈로. 자, 인테그리티브 라우팅은 패드 클릭하셔서 인테그리티브 멀티 라우팅 딱 하나 클릭하시면 전체적으로 쭉 끌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스택업은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하시고요. 라우팅에서 각도 설정하실 수 있고, 폴리그리드, 그 다음에 레이어, 컬러, 색상 원하시는 대로 맞추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빨리 넘어가는 이유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자, 거버 데이터. 거버 데이터는 PCB 설계를 완료를 하고 PCB 제조업체로 보내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거버 데이터하고 NC 드림.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요새는 그 거버 대신에 ODB 폴포를 쓰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즘에는 ODP++을 사용을 하시는데, 자, 픽앤플레이스 맨 앞에 있는 거, 얘가 뭐냐면요, SMT집에 주시는 XY 좌표 데이터입니다. 0x0 기준으로 부품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거버 데이터는 레이어별 거버 데이터고, NC 드릴은 드릴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플로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판넬이나 원하는 시트를 출력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스텝,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스텝 파일로 익스포트 하실 수가 있습니다. PCB 자료를. 그래서 거버 데이터는 익스포트 레이어를 설정을 하시고요. 멀티 레이어 설정하셔서 하시는데, 얘 기준은 RS274X 기준으로 출력이 가능하고요. 자, 유저 소프트웨어 아크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픽앤플레이스는 엑셀이나 텍스트로, 엑셀이나 텍스트로 익스포트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스텝 파일은 스텝으로 떨궈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데이터는 모두 아웃풋이라는 폴더 안에 각각의 폴더로 만들어집니다. 거버 데이터 폴더 하나, 그 다음에 픽앤플레이스 하나, 좌표 데이터 하나, BOM 하나, 이런 식으로. 시트 엔트리 하나. 왜 그렇게 써요? 이렇게 안 만들면 뭐가 뭔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폴더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PCB 제조업체에 보내실 때 거버 데이터하고 NC드릴이라고 두 가지만 압축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주저주저 드렸는데요. 정작 필요한 거는 이 뒤에 있는 겁니다. 자, 솔리드웍스 PCB 서비스 프로그램. 이게 뭐냐면요, 솔리드웍스하고 솔리드웍스 PCB하고 연동을 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솔리드웍스 PCB를 사시면 드립니다. 사시면. 자, 사시면 드리는데, 솔리드웍스 PCB는 그 서비스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까시고 나면 네트워크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솔리드웍스 PCB 서비스 프로그램은 서버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PC에 서버를 설치했을 경우 PC 네임 기준으로 서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버 PC 이름 있죠? 그 이름을 기준으로 가능하고요. 뒤에 9780 포트가 붙습니다. 그래서 HTTP PC 이름 뒤에 9780 이렇게 붙이시고 어드민으로 임포트를 하시면 솔리드웍스 서비스에 대한 이력내역, 즉 내가 PCB를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솔리드웍스에다가 텍스트로 보냅니다. 설계 다 끝났어, 확인해. 이런 내역들, 이런 내역들. 그리고 거꾸로 솔리드웍스에서 설계 끝나고 받아온 내역들, 그런 내역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저로서 사용자 계정, 얘는 어디까지 접근시킬 거고, 나는 어디까지 접근할 거고, 내가 어드민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메인 유저, 그 다음에 뭐 대리급들은 어디까지 접근 권한을 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지금 생성한 프로젝트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볼트는, 볼트라고 하는 거는 솔리드웍스 PCB하고 솔리드웍스 솔리드웍스를 연결할 때 PCB 라이브러리를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솔리드웍스하고 솔리드웍스 PCB하고 라이브러리 연동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 VCS는 얘가 디폴트로 가지고 있는 레퀘스트 파트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은 그 스토리지라고 해서 원하는 스토리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에서 확인한 거를 어디에서요? 솔리드웍스 PCB에서는 파일에 사인인 from 솔리드웍스 PCB 서버 서비스
여기에서 사인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하고 솔리드웍스 PCB하고 실시간으로 연동이 된다는 거. 그러면 솔리드웍스는 어떻게 하느냐? 솔리드웍스도 마찬가지로 사인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솔리드웍스는 그 파일에 보시면 add-in이라고 있습니다. 즉 솔리드웍스 연동하는 기 위해서 add-in에 솔리드웍스 PCB 2016이라는 걸 체크를 해주시면 솔리드웍스하고 연동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사인인을 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있죠. 자, 서버 어드레스 어떻게 돼요? HTTP에 PC 네임에 9780 하신 다음에 어드민 하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그렇게 하신 다음에 자, 솔리드웍스에서 먼저 연동을 할게요. 솔리드웍스 PCB에서 컴파일을 돌린 후 얘를 푸시로 해서 야 다 됐어 하고 푸시 메일을 띄웁니다. 그러면 솔리드웍스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어떤 프로젝트인지 프로젝트를 OK를 하시면 그 프로젝트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둘 중에 하나를 바꾸시면 돼요. 얘를 바꿔도 되고 얘를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수정 이쪽에서 편하시면 얘를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쪽이 편해서 솔리드웍스 PCB에서 외형을 앞으로 땄습니다. 이렇게 직각으로 돼 있던 거를 그렇게 하고 외형 수정이라고 해서 폴 딱 때립니다. 그러면 솔리드웍스 PCB에 아니 솔리드웍스의 아웃라인으로 폴이 딱 들어옵니다. 즉 솔리드웍스 PCB에서 외곽 수정을 했다고 메시지가 딱 뜨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웃라인 체크하신 다음에 어펠리 하시면 이렇게 외곽이 따져있는 PCB로 바로 데이터를 얻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연동도 가능하게 된 거죠. 자, 요게 솔리드웍스와 솔리드웍스 PCB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거는 너무 길게 말씀드렸죠, 그죠? 자, 한 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완전히 설명해주신